네, 안녕하세요. 저는 KB스타즈 23번 성가희입니다.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은 헤보 굿타임 에코백인데요. 원래 작은 가방도 많이 들고 다니는데 확실히 에코백이 많이 들어가서 저는 자주 이용하는 가방입니다. 저는 지갑을 항상 놓고 다니고 원래 큰 지갑을 들고 다니는데 카드 지갑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카드만 넣을 수 있는 지갑을 놓고 다니고 익스잉로라입니다. 플렉스 했어요. 핸드크림이에요. 이거 록시땅 핸드크림인데 제가 손이 진짜 많이 건조해요. 막 굳은 살도 베기고 막 겨울이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핸드크림을 항상 갖고 다녀요. 되게 반반인 것 같아요. 돌아다니다가 이거 좋다고 하면 이거 살까 하다가 사고 그다음 써보다 좋으면 좀 많이 구매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잘 때 뿌리는 향수 같은 거 있거든요. 더 잠 잘 오면 그런 것도 이렇게 땅에서 사요. 마스크인데요. 원래 평소에는 검은색 마스크 하는데 여유분으로 흰 마스크 챙겨 다니거든요. 근데 확실히 흰 마스크는 멋이 없어요. 멋부릴 나이라서 검은색깔 그 마스크입니다. 이거는 선물 받은 건데 이렇게 목에다 하고 다니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 우리 언니라고 있거든요. 저희 사진 찍어주시고 선물 받았어요. 다음은 AHC의 선쿠션이거든요. 이게 예은 선수가 마니또돈 물로 사준 거란 말이에요. 사실 저희 밑에끼리 마니또를 한 적 있는데 이걸 사줘서 제가 피부가 하얀 이유도 이걸 사줘서 잘 썼어요. 퍼프가 엄청 커요. 보면 이 양도 많아서 많이 묻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몇 번 찍으면 금방 끝나요. 그럼 끝나시지 않을까요? 톡톡톡톡 끝. 그냥 진짜 뭐 별 이유는 없었어요. 우리 많이 떠올래 하면서 일찍 끝났어요. 재미도 없고 그래 뭐 해주는 것도 없어서 저는 제 많이 떠가 민서 친구였거든요. 근데 민서가 그때 머리가 좀 길고 약간 화장품 같은 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전 되게 그런 거 관심 많은데 그냥 얼굴을 화장시켜줄 수 있는 색조 화장이나 그런 거로 사줬습니다. 그럼 약간 보조식품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거를 가방에 안 갖고 다니면 제가 안 먹어요. 귀찮아서. 이건 저희가 협찬받는 콜라겐이랑 유산균인데 이걸 챙겨 먹습니다. 혹시 이런 거 안 먹으면 힘들더라고요. 이거 꼭 드세요. 이거 진짜 직방이에요. 하루에 세 번 가요, 진짜. 저는 이걸 아침에 먹고 이걸 저녁에 먹거든요. 그럼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도 여자니까 좀 화장 같은 거 하는데 그냥 마스크를 쓰니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빠질 수 없는 립 제품. 이것도 입생로랑 제품인데 여기 좀 하나 봐요. 선물 받은 건데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선물 받으면 이렇게 좀 고가의 화장품을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써서 이제 자주 사용해서 거의 없어요. 원합니다. 또 사주세요. 같은 회사지만 다른 색깔. 하늘 아래 같은 색깔입니다. 이거는 립밤인데 진짜 제가 완전 많이 건조한 사람이에요. 입술도 많이 트고 그래서 친구가 일본 갔을 때 사달라고 좀 부탁 좀 해서 좋아요. 냄새가 아주 달콤해요. 이걸 복숭아 향인데 이걸 바르면 약간 키스를 부르는 입술이 돼요. 지금도 살짝 발랐거든요. 향수인데요. 제가 좀 냄새에 약간 민감하고 그래서 평소에는 좀 큰 가방을 들고 다니면 이렇게 완전 본품대로 이렇게 갖고 다니고 좀 작은 가방을 하면 이렇게 용기에 옮겨 나가거든요. 이거 베르사체 제품인데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10월 7일에 선물 받았어요. 그냥 무난하게 지냈던 근데 제 생일 때 그때 외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애들이랑 밥 먹고 좀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무난하게. 나쁘지 않았어요. 짭짤하게 받은 것 같아요. 이거 구루프인데요. 제가 많이 사용해서 좀 많이 더러워요. 제 앞머리가 있다 보니까 꼭 필수템이에요. 아니면 앞머리가 쳐져서 꼭 이렇게 말고 있어요. 카페 같은 데 가거나 항상 필수템. 사진 찍기 위한. 약간 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일단 부끄러우면 안 되고 일단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사람처럼 나는 인스타 스타다. 물론 인스타 스타가 아니지만 뭐 주저리 뭐 쓰면 안 돼요. 뭐 이모티콘 하나. 이제 가을 풍선이면 가을 막 다 하나 인스타그램도 많이 삽니다. 쪽 배터리인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핸드폰 배터리가 금방 단단 말이에요. 꼭 챙겨 다니는 것
어떻게 되시나요? 아 이거 저의 콤플렉스인데 아 저는 진짜 아이폰 완전 러버였는데 어쩔 수 없이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어요. 핸드폰을 바꾸려고 했는데 아직 아이폰이 새로 안 나왔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사기도 그렇고 그냥 제일 그 시기에 최신 핸드폰이라서 갤럭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트 10이고요 핑크 색깔입니다. 네, 아 역시 갤럭시로는 아 이제 그 아이폰 감성 아 진짜 그래야 했다. 인스타도 좀 안 좋죠. 아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원래 제가 껌도 자주 씻고 이게 이클리스라고 약간 가끔씩 입이 텁텁할 때마다 하나씩 먹는데 지금 많이 먹어서 얼마 없어요. 또 사야겠다. 민트 센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추천합니다. 아 이거 제 방에 올 때마다 허연 선수가 계속 먹어요 진짜. 아 좀 해달라. 이 복숭아도 이거 복숭아 맛이 맛있긴 한데 저는 좀 민트가 센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연희한테 좀 사달라 해야겠다. 아 두 개 사 와. 이게 블루투스 이어폰이거든요. 뮤직 이지 마이 라이프. 진짜 저는 어딜 가든지 블루투스 이어폰이 없으면 안 돼요. 저 혼자 있을 때는 꼭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이거 제가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친오빠한테 받은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고장 안 나고 잘 쓰고 있어서 대박 제품. 이 제품은 보스 건데 음향이 되게 좋아요. 에어팟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이거 제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커요. 개꼬집이 약간 보청이 같은데 음향 같은 거는 최고인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 저는 그런 건 딱히 없고 약간 좀 옛날 싸이월드 감성 노래 혹시 아시나요? 그런 프리스타일 Y 어르신이지 않나요? 옛날 감성 그나마 많이 듣는 거는 아 진짜 딱 한 곡? 아 그러면 저는 혹시 아모르 파티 노래 아세요? 이게 왜 좋냐면 이게 진짜 빌보드 차트 올라야 되는데 제가 아모르 파티라는 그런 문구 아예 그거 좋아하는데 가사가 저 울렸어요. 취향이 약간 옛날 아니 그 옛날 아니 그거 진짜 가사가 너무 좋아요. 진짜 꼭 들어요. 진짜 자기 전에도 한 번씩 듣고 가끔 울 때도 있어요. 아니 그 문구 자체는 뜻이 님명을 사랑하는 게 있는 그대로의 절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혜수 vs 이윤미. 이윤미! 이윤미 그래도 동기이다 보니까 제일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유가 전부이신지? 아 아니 이렇게 윤미가 고민 있을 때마다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반백컴 편지 vs 잠자기. 아 잠자기 전 노래 무조건 들어야 돼요. 평범한 음식 먹기. 혼밥하여 맛있는 거. 저는 혼밥 되게 잘해요. 저 막 애슐리 같은 데도 혼자 가고 약간 혼자 하는 거를 막 낯설지 않게 해요. 저 규카츠 되게 좋아하거든요. 혼자 가서 다 이렇게 하면 되게 기분 좋아요. 그거 하고 노래 들으면서 다 이 혹은 감독님. 아 안덕수 감독님. 현재 중요 한... 네 그렇습니다. 웰컴 편지. 아 이거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저는 진경석 코치님과 밥을 먹겠습니다. 물론 제 마음 편에는 감독님이 항상 있지만 그래도 진 코치님이랑 밥을 먹는 게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오로지 맛을 위해서. 차라리 혼자 먹기라는. 아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사실. 완전 격하게 공감합니다. 진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예요? 선수를 위해서 특별히 개인으로 제작을 한 조그만 키링인데. 오 대박! 이거는 제가 시합장 갈 때 낸 가방 있거든요. 거기다가 예쁘게 걸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짱! 와. 진짜 이쁘네요. 여기 제 이니셜까지 있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고 다녔던 건데 이렇게 소개에 대해서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새로웠던 것 같아요. 시즌 시작하고 몇 경기 치렀는데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좋은 대가로 보답드리겠습니다.